송파구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힘겹게 마무리됐습니다. 4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이었는데 경선을 통과한 위원장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등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4석, 운영위원장과 행정보건위원장, 재정복지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등입니다. 각 당은 사전에 진행된 당내 경선을 통해 박지원 의원 등 4명을 내정했고 본회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5일 진행된 본회의, 먼저 행정보건위원장에 내정된 새누리당 김순애 의원이 과반에 미달하는 득표로 낙선했습니다. 2차 추천된 김중광, 최관석 의원이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관석 의원이 결국 행정보건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재정복지위원장의 경우도 경선을 통해 내정된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미 의원을 내정했지만 역시 과반수에 미달하는 득표로 김상채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해놨지만 불만을 가진 당내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급기야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경선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은 내정자인 박재현 의원과 이배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차수를 넘겨 회의를 진행했고 새벽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등 두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원 구성을 마친 송파구 의회 후반기 첫 회의는 다음 달 26일 시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